안녕하세요. 은호TV입니다. 여기는 통영 가오치 선착장인데 오늘은 사량도 트레킹 나왔습니다. 섬이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야겠죠. 사량도는 지난 여름에 다녀오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사량도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매력있는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배는 그랜드 페리고인데 사량도까지 하루 대여섯 차례 왕복하고 있습니다. 제법 큰 배로 다수의 차량까지 선적할 수 있고 2층에는 객실이 있고 3층에는 노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량도 금평선착장에서 노란 버스를 타고 수도 전망대까지 이동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수도 전망대에서부터 등산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정거장 전에 내려 본지에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등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약 5km 종주에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난이도도 약간 있고 또 위험 구간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산하다 보면 위험 구간이라는 표지판이 자주 보이는데 이전에는 진짜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통영시에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난 후부터는 다행히 안전한 등산로만 이용한다면 별 무리 없이 등산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량도를 대표하는 지리산입니다. 해발 398m로 저 멀리 삼천포화력발전소 삼천포대교가 보이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고성 상조감도 보입니다. 지리산 정상부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다시 달바위 방향으로 움직여 봅니다. 글쎄요, 바닷가, 바위들의 특색일까요? 마치 칼로 자른 듯 반듯한 모양 보이죠? 안녕하세요. 은호TV 이현호입니다. 여기는 사량도입니다. 고성 앞바다에 위치는 고성군과 가깝지만 통영시 관할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또 시야도 좋습니다. 저 멀리 삼천포와 남해를 잇는 그 다리 창선대교도 보이고요. 또 건너편에는 상조감이라고 공룡 그 발자국 많은 그 동네 있죠. 예. 그 마을도 여기서 보입니다. 또 건너편은 남해고. 여기 보면은 뭐 사방이 다 이렇게 바다로 뚫려 있기 때문에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조금만 가면은 좀 줄룡다리도 있고 여기 제일 높은 산이 400m 불모산인가 그런데 좀 전에 다녀온 지리산은 뭐 398m. 산 이름이 지리산입니다. 우리 그 1950m 그 지리산의 최고 높은 봉우리는 천왕봉이죠. 여기는 지리산이 398m 산 이름이 그래서 사량도 지리산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지리산 천왕봉이 보인다고 하여 지리망산이라고도 합니다. 옥녀봉에서 하산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한 45분 정도 걸립니다.
고산 네, 그 가오치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가오치항입니다. 요 사랑도 이륙터미널까지 저 편도로 7,000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뭐 살아서 점심 먹고 한 4시간 정도 예, 종주하고 좀 내려갈 생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량도 산의 특징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무한 반복되어 산행이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위험 구간이 있네요. 노약자나 담이 약하신 분은 우회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양 옆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자칫 헛발 딛거나 미끄러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량도 최고봉 달바위입니다. 이전에는 불모산이라고 했는데 달바위에서 가마봉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수직에 가까운 철계단이 설치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약자나 담력이 약하신 분은 반드시 우회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렁다리를 지나 지금은 옥녀봉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옥녀봉입니다. 옥녀봉에는 슬프디 슬픈 전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전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면사무소 방향으로 하산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은호TV의 사량도 여행이었습니다.